양가로 사본 판례변경인데 이거 발표. 오늘 공부한 판례 중에서 가장 시험 많이 나온 판례예요. 가장 시험 많이 나온 판례고 수백번 나왔을 거예요. 수백번 판례변경입니다. 소득연수 정되지 않습니다. 얼마의 소득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위 당시에 판례에 따르면 제가 안 되는 게 재판받을 때 판례에 따르면 제가 되는 걸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강릉 가면 여러분들이 공문서 부정행사 또는 부정, 공문서 부정사용죄라는 죄를 배워요. 이제 타인의 진정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처벌해요.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는 건 처벌 안 해요. 맞게 썼을 때만 처벌해요. 남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주민등록증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신분증으로 쓰는 거 이런 걸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남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어요. 근데 옛날 판례가 무죄라고 봤어요. 이렇게. 왜냐면 옛날 판례가 어떻게 봤냐면 운전면허증 용도는 운전자격 증명 기능만 있을 뿐 신분증 용도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썼다면 용도에 맞게 쓴 게 아니라 용도에 다르게 쓴 거니까 제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 판례를 보고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쓴 건 제가 안 되네 해갖고 자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얘가 재판받을 때는 판례가 바뀐 거예요. 대법원이 전원면허증 재판결을 뒤집어서 운전면허증 용도는 운전자의 증명 기능도 있지만 당연히 신분증 용도도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 운전면허증 갖고 가도 되잖아요. 증명증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용도도 있다고 봐가지고 지금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써도 용도에 맞게 쓴 걸로 처벌합니다. 그럼 이때 이 바뀐 판례 소급중에서 처벌할 수 있냐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면 판례 변경은 법률이 변경된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뀐 것 뿐이니까. 그래서 판례 중요해요 이건. 가장 시험 많이 나온 판례예요. 자, 형사처벌에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로써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해석만 바뀐 거지. 따라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한다고 해서 이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형벌불소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